韓国で売っている日本食は日本の味をそのまま再現したものも多いんですが、普通は韓国人の舌に合わせてアレンジされているものが多いです。ということで今日は韓国の大型スーパーで売っている日本食のレトルト麺は日本の味をどれだけ再現できているのか、どういう点が日本と違うのか実際に食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うどんは韓国のスーパーで売っているものもそんなに日本のものと差がないんですけど、ラーメンと焼きそばは初めてなのですごく気になります。한번어디식당에서약소바먹었었잖아우리그때는그때약소바맛이아니었는데무슨뭐어디저뭐지음식평가도논지알았어요고래와약기소바잖아이막이러면이러면서먹더라고요근데지금생각해보면은아주옛날에약기소바가이런건가하고먹었는데일본가서실제로먹었던약기소바는굉장히제가알던거랑다른거였어요그냥면을구웠으니까약기소바라고하는거아니야 자어쨌든저희가첫번째로먹어볼것은이마트의돈코츠라면부터시작해보겠습니다면은뭔가야키소바만들때면같은데가약도수프수프와液体です가약은あるんですけどネギは生の入れた方が美味しいと思うのでネギは追加して入れようと思います。와뭔가파밖에없네 파를왜써놨어 돈코스냄새아닌데넣었을때냄새가달라질수도있는거아니야돈코스라면을일본에서해본적없는데이렇게하얀가한국선질 자비주얼은흡사농심에서나온그사리곰탕면같은느낌인데 뭐중요한평가는일본인인루카상의평가니까별로중요하지않은저의평가를한번맛도비슷한데 사리곰탕면이랑 맛있어요근데일본느낌은아닌것같아요맛은있는데돈코스가 12% 정도들어간연한느낌생긴거는일본라면이랑달라짬뽕면같아색감도달라면가弾力があるっていうよりグミみたい일본의면은어떤느낌인데가게마다다르긴한데보통돈코츠라면하면은약간더얇고향면이거친느낌이거는되게매끈하잖아이따다먹어 나미소라면을미소라면을먹고싶어돈코츠하나더있는데언젠가먹겠지 참고로이영상은오늘하루에다만드는영상이아니에요어떻게하루에면을다섯개를다먹습니까 면은확실히좀다르긴하네일본라면느낌보다는그냥한국의국수느낌중면우동을먹으면서도약간좀그런생각이들더라고한국의우동은약간그맛의방점이국물에있어네일본가서먹어본우동은어떤느낌이냐면은면이주인공인느낌하긴대우찌우동이라고해가지고파는가게들이많잖아그만큼면에다가힘을쓴다는거지次に食べるのは辛味噌ラーメンです私はラーメンと言ったら味噌ラーメン派でしかも辛味噌ラーメンがその中でも一番好きなのですごい期待してますあ、期待하지마기대를왜해기대를미소가아니라된장을넣었겠지 아그렇구나미소된장이야아니그냥된장이로써져있는데 오가미소라면은소스가제가좋아하는핑크색이네요어뭔상관이지 우리집은외식할때라면먹으러갈때가많거든물론라면에대해서는인사이트가좀있겠네뭐미소라면은동생이되게라면맨날먹고다니는데일단비주얼은어떻습니까비주얼은미소라면같이없는데뭔가이거소고기국밥 국물느낌인데일단덜중요한제이상평가이거그냥라면인데 진라면뭐신라면요런느낌인데아그래사실그래요그진라면이랑신라면이런데다가된장한숟가락넣으면진짜맛있거든그맛이야어 근데이제약간좀일본라면스러운느낌이한 5% 정도있어라면같네진짜 일본인이인정하지않는일본요리를일본요리라고할수있을까뭔가상관없나일본풍아닌가아니그렇잖아무슨뭐일본라면이한국인이아예못먹는맛도아니고일본라면맛집하면진짜일본라면맛그대로구현하는그런집이맛집이라고많이소개되고그러잖아근데이건맛이왜이래 아무리한식화한국인현지화를해도그렇지그냥한국의맛그대로를내버리면안되잖아 이거는누가봐도한국라면인데일단은매워내가먹어도매워일본사람들이말하는맵다는매운맛이있다근데한국사람이말하는맵다는와이거맵다 이게한국인들이말하는맵다거든근데이거는일본인의맵다보다는한국인의맵다에가까운맛이에요그렇지내가족들은매워서못먹을것같아
사람들이 뭔가 일본풍의 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제 제품을 샀는데 막상 이런 맛 나는 거를 경험하면 되게 황당할 것 같은데. 아, 한국적인 맛이니까? 한국적인 맛이 아니야. 한국의 맛이지. 딱 봤을 때 뭔가 라면 느낌 났어. 근데 이건 미소라면이 아니에요. 이제 서울 가서 몇 개를 더 먹어보고요. 그래도 한두 개쯤은 일본 맛이랑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요? 면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이런 표정은 언제 나오냐면은 운동할 때랑 맛없는 거 같아요. 次に 食べるのは노브랜드의 돈코츠 라멘です. 이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도 이마트 자체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다른 라면과 달리 건면이네요, 건면. 일본에서도 건면으로 파는 돈코츠 라멘도 있어. 자, 그러면 한번 조리를 해볼까요? 어? 이거는 기름이 따로 있다. 오, 기대가 좀 되는데요. 스프는 액体 스프ではなくて 粉末 스프です. 粉末 스프니 라도. 냄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우, 파 냄새밖에 안 나는데요? 이게 면이 뭔가 그냥 멸치국수의 그 면 느낌인데. 아, 이거 또 한번 씻었어야 됐어. 전분 맛이 너무 나. 그렇지. 이제 국물은 지난번에 먹었던 것보다는 맛있는데 근데 이게 일본의 돈코츠 느낌인가요? 약간 돈코츠 느낌은 조금 나는데 이런 인스턴트 면이 아니라 컵라면. 아, 컵라면 돈코츠? 그리고 어쨌든 일본의 맛을 잘 구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돼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국수인데 뭔가 라면 같지가 않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면은 이게 훨씬 나은데? 이쪽이 뭔가 더 한국스럽지 않은 맛이에요. 그런데 비슷합니다. 이거는 괜찮은 편이다. 일본의 맛이 조금 가깝습니다. 次に 作るのは ピコの 味噌ラーメンです. 참고로 피콕도 이마트. 홋카이도 미소 된장으로 만든 전통 일본식 라면. 유명한 거야? 홋카이도 하면 미소라면. 아, 그래? 박스 아트가 굉장히 임팩트 있습니다. 약간 레트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수프랑 면이랑 따로 준비하는 거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제품이랑 달리 생면이고 그 냉장 보관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 면이 뭔가 일본에서 잘 보이는 면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지. 면 액타이 수프 숙주 블러. 숙주가 압축된 느낌. 된장. 오, 숙주 같네. 어, 냄새도 괜찮은 것 같아. 대기. 크로사에 뭔가 한국의 匂いじゃないです. 일본의 간지가 심하스. 이것도 일본 느낌이 좀 나. 한번 드셔보시죠. 일본의 미소라면 맛이 나네. 면도 일본에서 먹어보면 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그치? 이건 괜찮다. 맛있네. 맛있어. 이거는 합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합격. 그러니까 한국분들 중에서도 일본의 맛을 확실히 느끼고 싶으신 분은 그 앞에 이상한 여자 그려진 그 봉지를 집어가지고 집에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리즈가 라멘은 미소라멘 밖에 없었어요. 뭐 우동이 있었고 짜장면 뭐 이런 거 있었고. 여기에 옥수수 통조림이랑 버터랑 이거 먹으면 맛있어. 버터 넣을까? 응? 버터 넣어버려? 괜찮아요. 버터 넣는 거야 뭐. 그놈의 식초만 안 넣으면 되지. 아, 여기에 식초 넣어 먹어도 맛있어. NO! 대국의 아이들 한가인이 너랑 친구하자 그러겠다. 어, 친구하고 싶어. 좀 녹여서 먹으면 돼요. 맛있는데 좀 많이 넣은 것 같아. 아, 그래? 너무 많이 넣었어? 국물부터 또 먹어봐. 너무 많이 넣었네.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많이 넣었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제일 실망스러웠던 그 브랜드야.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야키소바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맛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드는 건 이마토의 야키소바입니다. 면, 이거는 가야쿠 야키소바 소스. 면이 좀 두껍지 않아? 어, 두꺼워. 역시 한국 야키소바는 면이 이렇게 다들 두껍지? 그러니까. 네, 난 전혀 평가를 못 하겠는 게 그냥 야키소바를 먹어본 적이 없어. 요코테 야키소바만 먹어서? 근데 뭐 비슷해. 면이 왜 이렇게 진짜 두껍지? 우동이랑 야키소바의 중간. 어때? 정말 다른데? 고래 야키소바잖아.
열심히 맛을 재현하려고 한 노력은 보여. 간장이 너무 센 것 같아. 과연 한국에서 야키소바 맛을 먹을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야키소바는 만나본 적 없네. 맛집 다 드셔봐. 야키소바 맛집? 그래, 야키소바 맛집을 찾아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재밌겠다. 마트의 면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일본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퀵콕을 사드시기 바라고요. 야키소바는 사지 마세요. 今日も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次回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せーの、ヘバ。